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보실 영상은 저의 당분간 최종 스킬트리라도 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스킬트리입니다. 일단 기존에 올린 영상은 아직 유효해요. 그 스킬트리는 유효합니다. 단지 바뀐 게 이 스킬이죠. 이게 원래 기존에 4명각을 썼었는데 교코각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바뀐 거는 이동기가 빠진 대신에 교코각으로 아덴을 좀 더 챙기고 뇌진탕 무력화를 좀 더 챙겼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챙김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은 기존보다 더 높은 아덴 획득률. 기존 스킬을 돌리다 보면은 호황 출현이나 뇌호격이 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기존 스킬트리는 평타로 메꿨는데 이 친구는 거의 옵니다. 거의.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이동기가 하나 빠진다는 점. 해서 붕천태의 첫 번째 탁월한 기동성을 채용을 했고요. 운룡각의 첫 번째 탁월한 기동성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탁월한 기동성으로 이동되는 범위는 운룡각 기준 요정도 범위, 붕천태 기준 요정도 범위. 4명각을 쓰지 않아도 충분한 이동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도 4명각보다는 이동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숙련자용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이클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일단은 번속 다음에 쓰는 사이클이 번속을 쓰고 방천을 날리고 격호를 써도 되고요. 격호를 써도 되고 번속을 쓰고 방천을 날리고 월섬을 써도 됩니다. 어쨌든 다 차요. 자, 번속, 방천, 격호, 뇌호격 붙어줍니다. 그리고 월섬, 운룡, 격호, 호황출현, 그리고 다시 붕천, 격호, 번분. 이제 여기까지 오면 다 차죠 지금. 그리고 방천 이어주고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월섬으로 붙어주고 다시 격호, 운룡, 붕천, 아덴이 계속 돌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좀 대기하고. 지금 여기서 방천이 쿨이 살짝 안 맞기 때문에 방천 쿨감을 좀 많이 땡겨줘야 될 것 같아요. 보석에서 번속 방천은 묶음으로 쓰시고요. 웬만하면 묶음으로 쓰시고 이 녀석이나 이 녀석 월성각이나 격호를 좀 유동성 있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룬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룬을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붕천에 풍요가 박혀 있었는데 풍요를 뺐습니다. 왜? 격호가 더 많이 차더라고요. 내려차기 두 번째 투포를 찍게 되면 좀 더 많이 차더라고요. 여기를 풍요에 박아주고요. 그리고 붕천에 출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붕천에 출혈을 넣고 격호에 풍요를 받고 그리고 월섬에 풍요 받았고요. 울룡에 여전히 광분입니다. 전설 광분이 없어서 본속에 풍요고요. 취향에 따라서는 질풍 꽂고 다 풍요를 다른 곳에 꽂아도 됩니다. 그리고 방천 질풍이고요. 호황 질풍입니다. 그리고 뇌호격 질풍입니다. 요렇게 박아놨습니다. 일단 해서 스킬트리는 요렇게 짜져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지금 들어오는 질문이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면은 어떤 스킬을 내려야 되냐, 지금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붕천을 내리세요. 붕천을 제가 3트포 10레벨을 준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운터 스킬을 챙기려고 붕천을 넣어놓고 보니까 3트포에 자원증 폭이 있어요. 그래서 10레벨을 찍은 거지. 이 자원증 폭 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필수적이지까지는 않거든요. 좀 내리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좀 내리시고 하면은 아마 스킬 포인트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거다. 그리고 오이나무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간략하게 그림만 좀 짚어드리면 오이나무는 보통 아마 치신으로 갈 거예요. 왜 치신이냐? 오이나무는 빠르게 오이 스킬을 많이 돌려야 돼요. 애초에 메커니즘이 그렇죠. 각인을 보면은 버블을 하나 쓰게 만들어주니까 버블을 하나 하나로 스킬을 쓰니까 오이 스킬을 더 많이 빠르게 써라.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버블을 채울 스킬들의 쿨이 문제가 돼요. 대표적으로 번속, 방천, 월섬의 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속을 어느 정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는 붕천을 챙기든지. 그래서 스킬 트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이 나무는 번속, 방천, 월섬, 붕천 혹은 격호각, 그리고 오이 스킬 4개를 채용을 하는데 뇌호격, 폭세진, 나성경, 호황출현입니다. 왜 풍신초래를 뺐느냐? 풍신초래도 셉니다. 근데 그렇게 신속을 높게 주고 쿨감 보석을 세팅을 하고 풍신을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면
풍신을 처음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풍신을 마지막에 쓰는 상황도 벌어질 거 아닙니까? 5이스킬 중에.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성장 공격 트포를 찍으실 거예요. 아마 풍신을 찍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회오리 바람의 판정마다 주는 데미지가 슬슬슬슬 올라가요. 결국에 꾹 누르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지는 스킬인데 얘를 중간에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럴 바에는 데미지는 좀 낮지만 쿨이 좀 짧은 나성경을 빠르게 계속 돌려주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의 축복까지 있기 때문에 돌대 채용 가능성도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성경을 추천드립니다. 오이 난무는 대충 개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이 난무는 제가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세팅을 할 텐데 아마 빠른 시일에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포작부터 다시 갈아 엎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가 좀 생긴다면 그때 오이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당분간 스킬트리는 요렇게 고정을 한다. 아마 보시는 캐릭은 생방송에서는 아마 2주 안에 세팅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 캐릭은 앞으로 본캐로 끌고 갑니다. 강화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데미지나 뭐 새로운 정보가 생긴다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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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